정부가 공공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건설사도 분양가를 내려서 기존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게 분양 원가 공개의 기대 효과입니다.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미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응입니다. 그 건설사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받고 싶지만 사실상 허그에서 이제 분양 보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실효성이 있을지. 분양 원가 공개 압박이 자칫 건설사의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정부의 기대대로 분양 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더라도 기존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기존 시세보다 분양 가격이 낮은 경우 이른바 로또 총약이 여러 차례 연출됐는데 정부가 이런 현상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서 지금 책정되고 있는 가격 자체가 주변 시세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. 그 차이 자체는 분양 계약자들이 모두 다 가져가는 상황이 되거든요. 건설업계는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와 재건축 사업 등 민간 사업은 근본적인 원가 구조가 달라 단순 비교가 힘든 측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.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분양 원가 공개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가 당선된 이후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. SBS CNBC 최소호입니다.